의원님! 일어나세요! 무슨 일이요? 자치분권이 시작되면서 자치단체 권한이 커졌어요. 한번 봐주셔야겠어요. 와... 자치단체가 언제 저렇게 커진 거지? 저 안에 폭탄이 숨겨진 건 아닌가? 꿍꿍이가 있나? 알 수 없네요. 대체 이건 누가 관리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진 거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권이 확대되면서 국가 지방 간 사무배반이 명확화되었어요.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및 국제교류 협력 근거 신설, 인구 100만 이상은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가 되었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가 되면서 더욱 커진 거예요. 이렇게까지 커졌으니 우려되는 사람들이 많겠어. 이럴 땐 책임성과 투명성이 필요하지. 어떻게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내게 맡기게. 우와. 자, 알에 대한 정보 공개합니다. 정보 공개 확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도 안건에 대한 표결 시 국회처럼 투표자와 찬반 의원 성명을 공개하오니 다들 확인하세요. 기록 표결 제도 원칙 도입으로 의정활동 투명성이 강화되었어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이 구체화되었음을 안내합니다. 또한 겸직 신고된 내용은 연 1회 이상 공개됩니다. 이전엔 모호했던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대상이 명확화되었어요. 또한 알 관리자들의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도 설치됩니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하여 지방의회 의원을 심사함으로써 지방의회 책임성이 확보되었어요. 정말 믿음직한데? 우리 자치단체 알이 행동하지 않을 시에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 들어갑니다. 지방정부 사무수행 책임성이 강화되었군요. 이렇게 관리된다면 믿을 수 있지. 주민들의 우려를 덜게 되니 다행이야. 함께 가는 자치분권, 성장하는 지방정부, 그리고 강서.